어떻게 해야지 안 미끄러지지? 모르겠다. 아, 요거를 써야겠다. 야식? 야식 떡볶이. 떡볶이 시켰어요. 떡볶이에 계란 2개. 삼촌? 나이가 삼촌뻘이긴 하죠. 예, 근데 음식이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올지 모르겠네. 배고파요. 저는 무조건 야식을 먹고 자야 되거든요. 그냥 기본 떡볶이 시켰어요. 이사 와서 어디가 맛있는지 몰라서. 머리요? 머리는 은색임인 것 같아요. 원래는 보랏빛 또는 은색이었는데 지금 완전 은색인 것 같은데. 20살 미만이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오빠라고 불러야죠. 듣기 좋잖아. 어디로 이사했냐고. 그건 비밀이죠.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냥 오빠, 형, 헤이 브로, 왓썹 이런 거. 혼자 살죠. 본 집은 용인이고 지금 혼자 살고. 제가 좀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Please come to Europe to performance.' 불러야 가죠. 17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오빠라고 불러야죠.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부르세요. 나 혼자 산다 나와줘요. 불러줘야 나가죠. 일본어?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곤방와. 저녁 인사. 곤방와. 오늘의 TMI. 제가 전에 살던 집에 택배를 잘못 보내가지고 그걸 오늘 저녁에 운전해서 가지고 왔어요. How's your today? Today was good. 'You will travel for Chrome?' Of course, bro. Maybe next year? 아, 아바타 못 봤어. 아바타 봐야 돼. 근데 3시간 20분이라고 해서 아직 엄두가 안 나요. 첫 자취신가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동안 자취를 하고 군대 갔다가 와서도 자취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다음 머리색은 파란색 어떤가요? 머리는 비밀이에요. 무슨 색 할지. 근데 아마 검은색을 곧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자취 경력이 꽤 됐죠. 군대 2년 빼고 그냥 거의 다 자취니까. You too busy. I need to not see you.
Maybe 뭐라고 말해야 되지? Are we going to Illust or EBS? I'm not sure. 자신 있는 자취요리. 김치볶음밥. 스팸 김치볶음밥 잘해. 날개 제거 수술할 때안 아팠어요? 아. 귀엽네. 자취할 때 요리 많이 하나요? 되게 간단한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저 그거 잘해요. 그거 뭐야? 계란볶음밥. 계란볶음밥 진짜 잘하는데. 뭐 하냐고요, 형? 야식 먹방 하려고요. 배신자 특이요. 노 브로, I'm not 슈퍼스타. 그죠요? 이거 누가 사줬지? 이거 득이 형이 사줬어요, 소파. 보이시나요, 여러분? 색깔 내가 고름. 예, 네, 이거 득이 형이 사줬어요. 득이 형이랑 도니 형이랑, 득이 형은 소파 사주고, 도니 형은, 저거 뭐야? 공기청정기 사줬어요. 색깔 너무 이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라이트 그레이? 오빠는 어떤 색 좋아해요? 저는 약간 무채색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빨간색도 좋아해요. 파란색이랑. 네, 22년 잘 마무리 지어요. 트릭스님 진짜 응원. 저도 여러분들 다 응원합니다. 22년 마무리 다들 잘하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진짜. 일본어 할줄 몰라요. 일본어는 잘 못해요. 영어랑 중국말 조금 할줄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냥 뭐지? 유튜브 보거나 뭐안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운동하러 가거나 트릭스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뭔가요? 아, 이름을 전에 있던 리더분께서 트릭스라고 트릭 잘 좋아한다고 트릭 잘한다고 트릭스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는 콘서트 하고 모르겠네. 팬싸? 팬싸? 팬분들이 많아야 팬싸를 하지 않을까요? 해외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휴양지. 그, 뭐지? 뭐 필리핀이나, 하여튼 그런데, 태국. 좋아하는 너튜브 있으세요? 저는 짐종국. 운동 관련된 거. 격투기. 요새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춤 19살 때부터 늦게 시작했어요. 주량은 두 병에서 세 병. 아, 그리고 그거 할말 있다. 옛날에 우태가 어디 나가서 제가 이제 취해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우태랑 캐스퍼랑 제가 술을 같이 마셨는데, 우태랑 캐스퍼가 주량이 거의 소주 6병, 7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두 병, 세병 정도 마시고. 뭐, 저, 오빠 진짜 멈추셨어요? 저 진짜 멈추셨어요. 진짜 멈치.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진짜 멈추셨는데? 그런 거 알아요? 약간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 되게 몸친데? 몸치 거의 끝판왕. 애니 뭐 보세요?
몰라요. 제 제목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애니메이션 그냥 막 결말 포함 애니 막 이런 거 많이 봤어, 최근에. 하루에 운동 몇 시간 해요? 그때마다 다른데, 시간 없을 때는 뭐 50분, 40분도 하고, 근데 시간 여유 있으면 2시간? 소주 vs 맥주. 저는 소주. 맥주는 배불러서. 그리고 약간 맥주가 많이 마시면은 발효주여서 염증에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날 약간 근육이 좀 아픈 게 있어. 콘서트 초고 하고 다음 일정 있나요? 저는 트레이닝 할 거예요. 요새 춤 실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배우고, 크롬프 한 계기가 있나요? 그냥 크롬프가 제일 멋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저게 너무 멋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 프랑키즈 단콘 계획도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식단 관리 지금 안 합니다. 식단 관리 아예 안 해요. 야식 떡볶인데 뭐 바닥이 얼어서 늦게 오시나 봐요. 뚝딱이 클래스는 내년에 초에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애니 보는 거 교주형이. 네, 교주가 약간 새벽에 옛날에 한창 계속 링크를 보내요. 이거 재밌다고. 이거 저거 재밌다고. 그러다가 처음에 씹다가 나중에 하나씩 들어가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 영재 왔었어요? 모르겠다. 영재 지금 뭐 하고 있지? 새벽 연습하고 있나? 아니, 애들 군기 잡고 있나? 모르고, 뭐 하고 있을라나? 트릭스에게 영재이란. 동생. 영재이를 생각하는 트릭스 마음. 어떤 걸 생각하는데, 나를. 아까 전에 전화해가지고. 아까 지지역했는데, 아까 영재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형 공동 작업자 했으니까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싫어. 그리고 서로 한 10초 정도 웃었어. 그죠? 군기 잡은 사람은 잘 모르죠. 아 근데 사실 영재가 진짜 좋은 리더예요. 영재가 그렇게 군기를 잡으니까 그런 저스트워크가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먹방을 할라 했는데, 떡볶이가 안 오네. 먹을 때쯤 꺼야 되나? 전화하지 마. 형제야. 트릭스 TV 스포. 스포? 대부분 아시지 않나요? 이제 다음 거 올라올 거는, 이제 감성 술집이라는 컨텐츠로 이제 지금 득돈 형들이랑 저랑 넉스랑 같이 이제 술 먹는 컨텐츠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에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 계속 해보고. 라이브요? 네, 근데 이런 라이브를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낯설어요, 지금 어색하고 살짝. 트릭스마스. 블랙큐 하이. 왓썹. 눈을 너무 찔러. 페이버릿 버라이티 쇼. 저는 런닝맨.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런닝맨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점점 더 어려지시네요.
너만 하겠어. 핑크빈 실물 어때요? 완전 귀여워요. 러닝맨이요? 왜안 나오세요? 불러야 나가죠. 집에서 트릭스 뭐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번역하셨나 보다. 파워풀한 춤을 이렇게 잘 추세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요. 라비랑 친해진 계기는 일단 라비가 작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뭐형뭐 팬이에요 하면서 카톡으로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됐죠. 우태랑은 언제부터 알게 됐어? 우태랑도 약간 댄서 씬에 있으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댄서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멋있게 보고 아 멋있었어요 하면서 막 크럼프 말고 부전공 있으신가요? 부전공이요? 없습니다. 사실 뭐 사실 말하기도 창피한데 저는 근데 다 백제예술대학 실용무용과를 나와서 다 조금씩은 배워서 할 줄은 알아요. 근데 크롬프가 제일 잘하는 거라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매운 거잘 먹어요? 저 진짜 매운 거잘못 먹어요. 먹으면은 배 너무 아파요. 그리고 화장실 가요. 오늘의 TMI. 또 다른 TMI. 오늘 등 운동했어요. 오늘 등 운동 로우 계열 위주로 했어요. 이렇게 당기는 거. 랫풀다운 말고 로우 계열. 뭔지 알죠? 뭔지 안다고 말하세요. 이거 원암 덤벨 로우랑 바벨 로우랑 크롬프 첫 시작은 어떻게 배우죠? 크롬프는 저희 프라임 킹즈 멤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인스타 들어가서 DM을 보내셔도 되고 뭐 학원을 가셔서 등록하셔도 되고 요새는 뭐 되게 잘돼 있어서 크롬프 치면은 강의하는 학원들 많을걸요? 곧 성인이 되는 하이비들한테 한마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여기 큰일 났다. 근데 좀 성인이 되니까 진짜 후회 없이 뭐 대학 가시는 분들이든 뭐든 20대를 보냈으면 좋겠어. 뭐 노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20대 때? 20대 때? 와, 근데 20대 때도 좀 힘든데. 화이팅! 그니까, 떡볶이 언제 와? 미쳤다. 아, 그냥, 야식 먹방인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가야겠다. 밥 혼자서 먹어야겠다. 제가 이렇게 혼자 먹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요. 그냥 좀 이따가 밥 오면 끌게요. 영재이랑 언제부터 친해졌어요? 영재이랑도 언제부터 친해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행사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크럼프 프랑킹즈를 만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한 1, 2년 전, 더 전에 저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멋있게 보고 있으면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인사하면서, 와, 너무 멋있다, 서로 하면서.
또 크롬프도 배우러 왔었어요 처음에. 영재랑 누가 배우러 왔었지? 또 한 명이 왔었는데 개인 레슨 들으러. 민폐 아닌가? 제가 만약에 계속 먹고 있는 그런 거 하면은. 영주 하이. 타크로 멤버 중에 프랭킹즈랑 어울리나요? 헐크즈. 헐크가 제일 잘 어울리고, 굳이 뽑자면, 누가 있지? 그래서 헐크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거의 한 40분 전에 시켰는데. 되게 멀리서 오는 걸 시켰나봐. 구영이 형이랑요? 구영이 형이 라이브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영이 형이랑 할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중국말 해달라고요? 니니하오, 다자하오, what's your tricks? 문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 아닌데? 저희가 여기가 신축이라, 현관문에서 이거를 띵동띵동 해야 돼. 배달 어플? 잠깐만요. 아니야, 오고 있는 중이야. 1분 뒤 도착인데? 밥 언제 먹고 지금 드세요? 아까 언제 먹었지? 아까 9시인가? 10시 먹었나? Come to the UK. I love UK. 제가 UK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영국. 대만 온 적 있어요? 대만 가본 적 있어요? 헬로우. 웰컴. 크롬프 할 때 몸 안 아픈가요? 안 아프면 저도 배우고 싶은데? 몸 아파요. 춤 배울 때 몸 다 아파요. 네, 크롬프는 통증을 동반합니다. 근육이 굉장히 아픕니다. 언제 주무세요? 아침에 잘 것 같은데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타투 소개 영상?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국 음식이 진짜 안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안 맞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잘 맞아가지고 중국 음식 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타투가 뭐예요? 사실 다 좋아하는데 타투는. 크롬프요? 근데 크롬프는 사실 기초는 어느 분한테 배워도 크게 저거 되진 않아요. 기초는 아무 분한테 배워도 상관없어. 이상형은 수지님이냐고요? 아, 그건 옛날에. 수지님, 옛날에 수지님이었어요. 지금은 딱히 연예인분들 중에 누가 꼭 이상형이다 뭐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해 보이세요? 조금? 아니, 전혀? 전혀 안 피곤한데? 나 완전 센데? 어디 떡볶이 시켰어요? 몰라요. 그냥 배달 되는데 시켰어요. 쉴 때요? 그냥 운동하고 연습하고. 근데 사실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일 중독? 그리고 약간 연습 안 하면 실력 주는 거에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강박? 이런 게 좀 있어서 계속
연습이든 운동이든 계속 하려고 해요. 섭씨백도 추는 거 보고 싶어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 요새 조이라는 가수, 외국, 미국 가수인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조이라는 가수 노래 요새 듣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배틀하다 진짜 싸움 난 경우가 있나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네, 본 적은 있습니다. 트릭스 섭외는 제가 합니다. 제가 직접. 화를 읽어? 저는 세븐파 전에 하루 일과 댄서의 하루 일과는 저는 보통 12시에 일어나면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연습을 새벽에 해가지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만 하네. 연기도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연기랑 노래. 춤도 완전 몸치에서 어떻게 잘하는 데까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와, 노래, 연기 이런 거다 어떻게. 춤 말고 다른 거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 떡볶이 배고파.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봤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진짜 진지하게 춤췄거든요, 그 노래. 오이, 고수, 가지 이런 거잘 드세요? 네, 잘 먹어요. 다잘 먹어요. 아, 제가 유일하게 잘못 먹는 게 있는데 호박 무침. 근데 호박 죽은 잘 먹어요. 근데 호박 무침의 그 식감이 모르겠어요. 그잘 현관 앞 카페 한번 가보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기다려봐요. 없는데? 아, 진짜 왜안 와? 제대로 시켰는데. 아니요, 메이플 노래는 따로 이거 드럼 하시는 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가? 아씨, 배고픈데. 어떡하지? 아, 땐창 인생 대본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약간 리얼리티예요. 약간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고 그냥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의상 컨셉은 웬만하면은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정합니다. 그 뱀은 배달 위치 안 나오던데 요새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봐요. 잘 시켰는데? 아, 모르겠다. 아,
지금 너무 라이브를 오래 하나? 원래 보통 라이브 하면 몇 분 정도 해요, 사람들? 약간 기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주문 취소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더 배고파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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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왔어! 대박.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왔어! 떡볶이 왔어! 자, 이 떡볶이는 내돈내산. 라이브 끄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나 이거 다 먹고 끌게요. 우와, 미쳤다, 대박. 구경시켜줄까요? 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튀김. 붕어빵이랑 튀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라이브 켜고 먹방하는 거 처음인데? 쑥스러운데?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되겠지. 여러분, 미안해요. 혼자 먹을게요. 힘드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이건 좀 맵다. 좀 매운데? 큰일 났는데. 맛있어요. ASMR? 안 할래, 그런 거. 이거 난 일부러 계란을 두 개를 넣었지. 단백질. 원래는 세 개 먹어야 되는데. 조금 매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 어디였지? 청두 맞나? 청두를 갔는데, 와, 거기 훠궈가 너무 매워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빨아서 먹었는데. 헹군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빨아서 먹었어요. 매워. 저는 당면사리보다 우동사리 좋아해요. 그냥 우동면이에요. 우동면. 보이세요? 아! 다 튀겼어. 다 튀겼어. 젠장. 머리를 튀겼나? 잘 모르겠다. 그냥 먹자. 햄토릭스 별명 왜 좋아하냐고요? 약간
사실 별명이 너무 많은데 그때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먹방할 때 그런 거 하잖아. 나도 이런 거 해봐야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는 떡, 이거는 어묵, 이건 계란, 이건 붕어빵. 아 너무 매운데? 그냥 떡볶이, 기본 떡볶이. 아 매워. 큰일 났다. 그죠? 붕어빵 주는 거 신기하죠? 진짜 붕어빵인가? 이거 페이크 아닌가? 아! 아, 이게 뭐야? 페이크다. 안에 밥이 들어가 있어. 근데 제가 단무지는 잘 안 먹는데 매워서 먹어야 돼. 단무지. 이거 어디 집이냐고요? 어디 집이야? 안 적혀 있어. 원래 기본 떡볶이 안 매운데. 아, 매워요. 라면? 라면은 제가 두 개 반 먹어봤고, 햄버거는 두 개, 햄버거 두 개까지밖에 먹어봤어. 아 매워. 큰일 났다. 너무 맵다. 그리고 이건 고구마 튀김. 제가 튀김 종류를 잘 안 먹는데 고구마 튀김 먹어요. 고구마 튀김 좋아요. 아 매워. 엽떡. 엽떡 진짜 딱 태어나서 한 입 먹고 안 먹는 거. 마지막으로 나간다는 세계대회가 EBS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생각보다 없으면은 4월에 프랑스의 일러스트라는 대회도 있는데 그것도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배틀을 너무 많이 안 나가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몸에 지방이 전혀 없으신데 살이 진짜 잘 안 찝니다. 안 찝니다. 아 매워.
세계대회 나가면 트리스티비 찍은 건가요? 어, 찍어야죠. 저도 세계대회 나갔을 때 그런 걸 못 남겨서 좀 아쉬웠어요. 아, 더워. 옷 벗어야 될 것 같아. 얼굴 빨간색인데 괜찮으세요? TMI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오늘 피부 관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부가 빨개요. 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지지 않아. 머리 마음에 드세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탈색. 아, 매워. 아. 아, 손윤아 크레가 지금 안 다녀요. 프로그램 할 때만 다녔어요. 지금 다른데. 금발? 건성이신가요? 전 지성이에요. 제가 이것도 TMI인데 유분이 조금 많습니다. 헤헤. 아, 매워. 그거 알아요? 매운데 맛있어. 덤머가지고 오세요, 깜머가지고 오세요. 저는 깜머가 좋아요. 왠지 아세요? 눈 안 찌르거든. 왜냐면 지금 머리 길이가 눈을 꽤 찌르는 머리 길이라서 덤머하면은 여드름이요? 여드름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이게 영어 자막을 부탁하는 팬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지금 무슨 저건지 아는데, 아, 뭐라 해야 되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이번 연도는 그냥 하고 제가 내년에 한번 회사랑 얘기해보겠습니다. 귀걸이 한번 하면 오래 하시나 봐요. 이게 제가 바꾸는 걸 좀 귀찮아요. 좀 귀차니즘이 조금 있어서. 여드름? 요거 여드름 났어, 요거. 요거. 요거 여드름. 아, 매워서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춤출 때 무슨 포인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포인트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음악 듣는 거, 느끼는 거, 질감, 표현력, 표정, 전부 다. 약간 그 귀차니즘이 꾸미는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하면은 뭐 귀걸이도 여러 개가 있는데 목걸이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막 티셔츠도 그런데 뭐 사실 무지를 계속 입게 되는데 티셔츠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 모자도 그렇고 손등 한 번만 보여줘요. 손등 이건 굳은 살 이건 내 손 핏줄. 이제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잖아?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 대박이죠? 우와!
손톱 관리 받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깎기만 해요. 계속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 볼에 흉터, 어디지? 여긴가? 아, 이거. 이게, 제가 5살 때, 제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데, 7살, 2살 많은 형이, 제 걸 뺏어 타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계속 덤비다가, 그 형이 얼굴을 이렇게 살쪘는데, 원래 얘가, 요만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요만해요. 깍지 끼고 싶다. 껴, 껴, 이렇게. 강. 아, 목에 레터링. 이거는, 이쪽이 페런츠인가? 이쪽이 부모님 페런츠라고 한 거고. 여기는 파더예요. 아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만 남으셔서 아빠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페런츠, 부모님. 두 분 살아계실 때 여기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셨어요. 튀어? 늘어나도 돼요. 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우파에서 아이키님을 좋아하는 이유죠. 술 안 먹었어요. 푸킹 유니폼 넘버 63은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연생이십니다. 63년생. 그러니까 어머니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매워요. 복면 피리비 안무 찰스님이 짜신 건가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팀원이 같이 안무를 짭니다. 전체적인 뭐 컨펌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편이긴 한데 다 같이 합니다. 커버하고 싶은 아이돌 있어요? 아이돌 안무 있어요? 없습니다. MBTI, ENFJ. 화날 때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지? 프리뷰 안무 한번 쳐주세요. 싫어요. 지금 밥 먹는 시간이에요. 면, 밥. 저는 밥. 악기? 제가 고등학교 때 원래 기타를, 그 CA 시간인가? 기타를 배웠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아, 근데 매워서 잘 못 먹겠다. 멤버들 혼내신 적 있나요? 진짜 가끔? 슈뿡, 팥뿡 먹어도 좋으신가요? 둘 다 좋은데. 입술 부었어요? 부었네. 바지 어디 건가요? 이거 잠옷인데 중국에서 샀어요. 도어?
더 말 잘 들어요. 하체에는 타투가 없습니다, 저는. 라방, 언제까지 하나요? 이거 거의 다 먹어가지고, 4분만 더 할게요. 50분까지. 중국 어디 있었나요? 진짜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상해에 있었어요. 아, 중국에서 진짜. 소령, 하이. 생일 축하해. 교주요? 교주 진짜 제가 이뻐하죠. 여러분들도 주무셔야죠. 그러면은 50분 내면이니까 딱 2시까지만 하고 우리 딱 끝냅시다. 오케이? 디오? 손하트? 그러니까 DM 보내면 다 읽어주시나요? 막 엄청 바쁠 때는 못 읽고 시간 많을 때는 다 읽는 편이에요. 그래, 깔끔하게 딱 2시. 이사요? 아, 이사 진짜 힘들었어. 내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립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다 조립으로 산 거야. 근데 요새는 그게 있더라고요. 추가금 뭐 내고 이렇게 조립해주는 거. 근데 제가 모르고 다, 제가 일일이 다 조립하는 걸 사버려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스케줄 하면서 새벽에 와가지고 다 조립하고. 아마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이따 갈 거예요. 이따 갖고 잘 준비할 거예요. 저 어릴 때 레고 진짜 좋아했어요. 막 미니카, 레고, 막 이렇게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크면서. 여러분들이 회사로 보내주시는 선물 다 받고 있어요. 옷이랑, 액세서리랑, 편지랑. 막 뭐 영양제 먹을 거 다 잘 받고 있어요. 아 이거 인사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애완동물? 아 저는 진짜 애완동물 진짜 키우고 싶은데 나중에 여유가 진짜 되면 키울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구마 튀김 아까 그 큰 거 이만큼밖에 안 남은. 강아지, 고양이? 둘 다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 고르면 나는 강아지. 감기? 아, 감기 진짜 오래 갔어요. 저 진짜로. 한 3주? 감기가? 네, 약간 그런 루트였어. 그때가 한창 스케줄 너무 많을 때라 스케줄 하면서 낳고 있긴 했는데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아파지고 그래서 항상 그 루틴이었어. 3주간. 그냥 살 잘 안 찐 체질이에요. 저는 식단을 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식단을 했었거든요. 3시간마다 타임을 알람을 맞춰놓고 먹는 거야. 길 가다가 3시간 되면 먹어야 되고
그때 좀 찌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살이 안 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별로 운동도 재미없고 삶도 재미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아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자. 약간 뭐 굳이 몸을 막 키워야 되냐 하면서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자. 너 영어 하냐? 그래, 나 영어 한다. 인생 최고 몸무게 몇 킬로였어요? 69킬로. 아, 배불러. 매워서, 사실 매워서 못 먹겠어. 아, 뭐야! 아. 혼자 있을 때 안 심심해요? 심심해요. 그래서 오늘 라방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하자. 어호 미호 몬스 미호 최애 음료수? 제로콜라? 제로콜라가 안 오고 이게 왔어. 코카콜라. 앞으로 7분간 더 하고 끌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심심한 거. 아 배그했어요. 아 그거 비밀인데. TMI인데 저 오늘 배그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 근데 몇 시간 안 했어요. 계속 죽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빠지면 약간 중독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거의 일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안 합니다. 축구 도니 형이랑? 도니 형 축구했나? Do you like winter? No, I don't like. 된장 인생? 누구랑 하고 싶은지? 아니야, 그거는 비밀. 발 크기 255, 260.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공군 비보이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춤을 췄습니다. 김태현즈 배틀 기대돼요.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말하고도 어이가 없다. 맞아요, 발 작아요. 그래서 옛날에 발 작은 것도 컴플렉스였어요. 회사 그로블린에다가 보내면 돼요. 선물은 그로블린. 그지? 내가 아닐 수도 있지. 내 김태현이 아닐 수도 있지. 좋아하는 날씨. 그냥 선선한 거. 비보이병 하면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을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오전 근무 똑같이, 병사들이랑 똑같이 하고, 훈련도 똑같이 봤는데, 근데 공연 있으면 이제 좀 빼주고. 홍보단이에요, 말 그대로. 군악대처럼. 지금은 비보이병이 없어졌습니다. 저 때는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군의 비보이병이 군악대로 들어간 다음에 군악대에서 티오가 아예 사라졌어요. 비보이병이. 그래서 지금 비보이병이 없어요. 저는 혼자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혼자 영화도 옛날에 진짜 딱 한 번 보고 안 봐요. 좋아하는 계절? 봄, 가을. 덤블링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덤블링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비보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덤블링을 하다가 발목 접질르고, 양쪽 발목 인대 늘어나고 막 하면서 이제 막 겁나서 사실 잘 못해요. 그냥 보는 건 진짜 좋아요, 비보이. 2분 남았다. 비보이 잘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꿈나무였어요. 왜냐면 춤 자체가 타고나지가 않은 몸치여서 파워무브 연습을 하는데 파워무브가 안 되더라. 그래서 스타일무브 연습 엄청 했지.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이 뭐예요? 그냥 약간 사진 찍듯이 그냥 하면 되나?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1분만 해볼게. 11분. 준비, 시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뭐 있지? 이렇게. 가슴 운동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600명. 분이 이 시간까지 같이 있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뭔 말을 해야 되지? 그냥 크리스마스, 이번 주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만약 콘서트 오시는 분들은 우리랑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요일날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연인분들, 가족분들, 아니면 친구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 보낼게요.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은 라방을 또 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키니까 조금 어색하고 좀 쑥스러워서 다음에는 뭐 멤버들이나 다른 스맨파 멤버들 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좀 킬게요.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글만 쭉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나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 굿나잇. 잘 자요.